강미선의 문화다락방,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잘들. 간, 간밤에 <laughs> 평안하셨는지요. 어, 정말 시간이 벌써 12월에 중순을 달리고 있죠. 그리고 2주 정도 12월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바로 또 코앞에 다가왔는데, 정말 시간이라는 이 순간이 매번 얘기하지만, 참, 정말 기차 달리는 속도, 뭐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매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눈물, 눈을 감을 때까지, 자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인생을 그려가면서 또 다양한 순간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약간 지루해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또이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약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네, 정말 우리는 이 순간순간을 몇번 고마운 순간인 것을 알고 또 내가 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충실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도 지난 주말 그리고 지난 주또 오늘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을 맞이해서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저는 뭐. 항상 제그 좌우명이 <laughs> 순간순간을 소중하게라고,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좌우명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매 순간을 그 좌우명을 까먹고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지구의 역사에서 정말 작은 점일지에 불과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 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런 인생을 참 많이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고 또 이런 시간들이 갑박하게 흘러가는 것만큼 내가 또 이렇게 뭔가 그 시간에 쫓아가면서 쫓겨가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내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니면 나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주어진 것을 안다면, 또내 현재가 당장 10초 뒤에 일어날 현재, 1분 뒤에 일어날 현재조차도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가끔 다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시간 여행을 하신다면, 만약에 어떤 시간 여행을 해보시고 싶나 이런, 음, 물음을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뭐 만약 시간 여행을 지금 당장 할수 있다면 또 어제 일요일로 가서 <laughs> 잠을 잘수 있는 그 여행 <laughs> 어떨까? 다들 뭐 월요병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월요병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다고 화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월요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요일 날 출근해서 잠깐이라도 한두 시간 일을 하는 것이 월요병을 없애는 방법이다. 참.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아, 정말 <laughs> 답이 없는 것인가. <laughs> 매번 똑같은 일상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람이 이제 쭉 쉬다가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의 생체 리듬이 어 뭔가 더 무뎌지다가 뭔가 깨어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처럼 이 방법밖에 월요병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도저히 없는 것일까. 참 암담하고 암울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이 시간, 이 시간이란 것이 참 매번 주어지고 똑같이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 시간을 누가 어떻게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는 그것은 나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 시간을 쓰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도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지금 20몇 년간의 일생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고 또 만약에 제가 그 시간을 달리 썼으면 어떤 저의 모습이 지금 이 현재에 자리 잡고 있을지 그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그 시간, 시간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을 만들어 온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시간의 여행자가 된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문화다락방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노래 한곡더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곡입니다.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함께 들을게요. 네,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정말 우리 인생에서는 참 많은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고 그 시간의 연속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그 연속성상 위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는 우리의 몫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에 했었는데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연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초능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으로 여행을 해보시고 싶나요? 이런 시간 여행을 다룬 영화들도 참 많이 등장을 했고 개봉을 했고 또 아직까지도 이 시간 여행이라는 소재는 많은 이들한테 사랑을 받는 소재이기도 한데 이 시간 여행이란 것이 단순히 우리한테는 주어지지 않는 그리고 현실과는 너무나 멀리 있는 그런 영화 이야기 또 동화 속의 이야기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시간 여행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과거의 꿈 속에서 도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 미래가 좀 가늠이 된다면 그것 자체도 시간 여행 속에서 내가 상상의 나래를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행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겠죠 네, 정말 시간 여행을 여러분들 만약에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시간 여행을 한다면, 어, 정말 뭐 저의 과거가 아니라 제가 살기 이전의 시대, 뭐 중세시대나 뭐 조선시대나 뭐 아니면 뭐 그런 제가 살고 있지 않은 이전의 시대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가깝게 라고 하면은 제가 태어나기 전인 70년대? 이때 시대를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지 않은 이곳의 시대를 넘어서서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아니면 중세까지도 넘어가서 뭔가 그런 역사의 현장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나의 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신나고 뭔가 흥미로운 일일것 같긴 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현재가 아닌 정말 그 시공간에 초월한 그런 시대로 내가 여행을 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궁금하실 분들도 있고 저는 뭐 그런 것들 있죠. 얼마 전에 그 우디 앨런의 작품 미드나이드인 파리에서도 이 소재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저도 이 영화 나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역사 속에 인물이 있으면 아, 내가 한번 이 사람을 실제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이 사람을 실제로 만나본다면 어떨까?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많은 이들한테 기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만큼은 뭐 만약에 뭐 주정뱅일 이 수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말괄량이일 수도 있고 정말 사고를 많이 치는 그런 사람이다가 점차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될 수도 있고 참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역사 속의 인물들을 한 번쯤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뭔가 사람이라는 것이 시간 여행이라고 하면은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죠. 당장 내가 어떨 것 같다. 뭐,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저는 미래보다는 이 과거, 그리고 이 과거보다는 내가 살고 있지 않았던, 살지 않았던 그 시대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 영화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이 시간여행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진부하면서도 이 진부한 시간여행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정말 가지각색이죠. 그리고 그 시간여행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 한 가지의 그런 주제로 어, 결론으로 귀결된다면 이 현재 그리고 우리가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한 가지 주제가 어~ 결론 되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도 그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한계점 속에서도 무궁무진한 그런 시간의 연속성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인생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려나가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그때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여행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상상의 나래를 꿈꿀 때도 있었지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정말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 굉장히 좀이 순간을 다시는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는 가정화에 그 과거로 돌아가서 정말 이 순간이 오지 않기를, 내가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를 위한 그런 순간들을 계속 마련해 놓고 싶다는 생각을 해 봤죠. 그 얼마 전에 정말 종영했던 드라마 나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시간, 어떤 현재 나의 모습에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알고, 어, 과거로 돌아가서 이 현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다른 어떤 그런 바꿀 수 있는 요소들만 바꾸죠.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면 과거로 인해 그 현재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는 삶을 맞닥뜨리면서, 어, 결국에는 다시 또 그것을 돌리기 위해 되돌아가고 이런 순간들을 좀 많이 맞이하게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정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만들어 왔느냐에 따라 내가 겪고 있는 현재 그리고 내가 지금 위치에 있는 현재가 다르듯이 내가 과거에 만들어왔던 것을 계속 고치려 하다 보면 이 현재는 끊임없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만큼 내가 현재에 충실했다면 그리고 내가 현재에 뭔가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는 충분히 가치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러면 시간 여행을 다룬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 노래 한곡더 듣고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들을 곡은요 박선주의 소중한 너 함께할게요. 네, 박선주와 조규찬이 함께 부른 소중한 너 함께 들었습니다. 어, 정말 우리가 시간의 여행자라면 어떤 분들은 첫사랑을 찾아서 그 첫사랑과의 사랑을 이루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어, 들어왔던 회사에 대한 그런 시험을 다시 쳐서 더 좋은 결과로 맞이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수학능력시험을 다시 쳐서 더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꿈꾸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심지어 어릴 때로 돌아가서 그때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벌써 이렇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참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여행한다면 꿈꿔왔던 그런 상상의 나래가 만약에 현실에서 펼쳐질 수 있다면 어, 누구나 한 번쯤 어, 난 이러고 싶어, 난 저러고 싶어, 난 이것을 알아보고 싶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물론 그런 생각들 정말 많이 했고 또 이게 꿈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laughs> 그런 일인 줄 알면서도 나름 생각하면서 혼자 피식 웃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시간 여행의 모습은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네, 시간 여행을 다룬 영화도 정말 많고 또이 시간 여행을 다룬 영화들이 보통 보면 시공간에 초월한 그런 사랑 이야기나 아니면 내 현재의 모습에서 과거의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돌이키냐에 따라 달라지는 현재들의 그런 생활들을 많이 그려내는 것들이 이 시간 여행의 다른 그 영화의 하나의 그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 어,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대만 영화죠. 네,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어, 제가 정말 이 여배우 정말 좋아하는데, 개륜미와 그리고 주걸륜의 어, 두 주연 배우의 영화인데, 피아노로 연결되는 시간의 고리와 그리고 시공간에 초월한 이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어, 정말 이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로 저는 이것을 고등학교 때 봤었는데 어, 굉장히 이 영화를 보면서 혼자 음 과거의 남자나 미래의 남자를 생각하며 <laughs> 어떤 사람이일지 혼자 꿈꿔왔던 그런 어 아름다운 청소년의 시기를 보냈던 <laughs> 제 생각도 나고요. 네, 이것을 과거와 미래의 연결고리로 이제 피아노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피아노라는 그런 매개체에도 굉장히 감미로웠고 이두 배우의 사랑 이야기가 정말 그 어떤 시간 여행보다도 이두 배우 사랑 이야기가더 감미롭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라고 할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작품은 또 당시 주인공이었던 주걸륜이 각본, 감독, 음악 감독까지 다 했다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면서도 이 주걸륜의 새로운 그런 감각적인 면모도 많이 보여줬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프리콘시라는 영화 이 영화는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에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 보통 사랑 이야기하면 남자 여자 남녀간의 사랑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랑의 그 정의는 참 다양하죠.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뭐 아버지와 딸, 이런 사랑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이 프리퀀시라는 영화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이야기, 시간을 뛰어넘는 가족.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죠. 어렸을 때 미처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참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왜 나를 저렇게 가만 못냅두시는 거야. 이런 반발심, 반항심이 참솟구치기도 했는데, 나중에 커서, 커서 더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죠. 그리고 어머니들 특히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네가 결혼해서 네 같은 자식 나봐라. <laughs> 어,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딱 그런, 뭐, 저는 아직, 뭐, 그러진 않았지만, 나중에 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다 보면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아버지와 아들과,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같은 것도, 그때 내가 미처 부모님한테 이것을 못해드렸다. 정말 후회가 된다. 이런 순간들 다 누구나 계실 것 같은데, 이 영화가 그 후회가 되시는 분들한테 한 번쯤 보시면, 어, 조금 더 지금 현재 계실 때, 더 많이 사랑해 드릴 걸, 많이 좋아해 드릴 걸, 더 따뜻한 말한 마디 건네 볼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어, 굉장히 시간 여행 영화의 계 조상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오래 어, 전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고스럽기도 하지만 정석이기 때문에 더이 시간 여행의 그 정석 예, 영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더 많이 이런 레퍼토리, 뭐 전기 맞아서 시간을 이제 순간 이동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의 어, 모티브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네12 몽키즈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굉장히 이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시간 여행에 따른 그런 나의 과거, 뭐 현재 또 미래를 어 약간 어떻게 보면 무거운 시간여행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 것들을 다루는 영화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 영화는 여러분들과 가장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인데 시간여행자의 아내라는 영화예요. 그리고 지금 어바웃타임이라는 영화에서 그 로맨틱 코미디의 여배우로 주가를 상승하고 있는 레이첼 메가담스가 또 시간여행자의 아내에서도 주연 여자 배우로 출연했는데 이 남자가 시간을 뛰어넘으면서도 이한 여자만의, 이제, 이한 여자와 한 남자의 시간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 정말 불안불안하면서도 나중에 시간은 이 사랑 앞에서는 아무, 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행자의 아내를 보다 보면 굉장히 뭐,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원래 먼저 책으로 이 시간 여행자의 아내를 접했는데, 책에서도 이 영화, 그려내지 못한 아름다움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저도 아,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책에서 봤을 때만큼 이 아름다움이 느껴질까라는 약간 우려스러움을 안고 이 영화를 봤는데 어그 고민을 떨쳐버리고 걱정을 떨쳐버리고 이 영화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 뭐 연인들 이런 분들이 내가 미래에 가든, 과거에 가든, 어느 시간에 가든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품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시간을 달리는 소녀, 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약간 타임 슬립의 형식으로 정형적인 그 시간 여행을 떠나는 한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여 주인공이 벌이는 순수한 사건들로 인해서 시간 여행을 통해서 이여 주인공에 대한 그런 인생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영화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통해서 나의 주어진 시간을 내가 최소한 잘쓸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그런 어, 하나의 1분의 1초라도 아깝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할수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제 좌우명이었던 매 순간순간의 소중하게라는 그 좌우명이 더 확고해진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인생의 사건들, 이 사건들이 얼마나 값지고 또 가치 있는 것들인 것인데 그것에 대해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네이 영화 두 영화는 이 영화도 사랑 이야기인데 인터널 선샤인과 이프 온니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또 보셨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인터널 선샤인 같은 영화는 시간 여행이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한 사랑하는 사람의 그 기억이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시 과거에서 시작하는 듯한 느낌. 내가 다시 시간을 만들어서 이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으로 어, 보여지는 영화인데, 내가 기억이 지워지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들. 이런 이야기를 이 영화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프 온니도. 어,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과 관련된 롤맨스 영화라고 할수 있고요. 요즘 어, 굉장히 절찬 상영 중에 있는 '어바웃 타임이란 영화, 이 영화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목요일인가요,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이 시간에 대한 그런 삶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내가 한 사람과의 그런 시간에 대한 사랑 이야기, 이런 것도 그렇지만. 내가 주어진 시간을 한번더두 번씩 살아본다면 이 새로운 그런 시각에 대한 해석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은 이 하루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급급하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 똑같은 일상을 한번더 살아간다면 어 내가 만약에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조금 더 여유 있고 또이 갑박하게 뭔가 짜증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어 조금 더좀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켜본다면 조금은 재밌고 조금은 여유 있는 그런 일상이 충분히 만들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바쁜 와중에 조금 사랑하는 뭐 자녀분들이나 아내분이나 남편분한테 따뜻한 말을 못 해줬다면 그두번 살아갔을 때는 조금 더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말한 마디 건넬 수 있고 어, 포옹 한번할수 할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 상사와 만약에 지금 일을 하다가 어, 서로의 그런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한번더더 어, 더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해다 보면 조금 더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참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리고 좀 이것을 유, 그러니까 위태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어네 노래 한곡더 듣고 올까요? 네, 이 노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